저는요, 저는 이제 마이 스토리 와이 뉴스킨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그리고 제가 거의 매달 이제 1년 동안 본사에 가면서 배운 것들을 여러분들께 오늘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본사에 최근에 이제 한 두어 달 갔을 때 본사에서 제일 이제 반복하고 중요하게 생각하게 이제 사장님과 또 이제 탑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이 이제 AI 이코노미와 AI와 뉴스킨 사업의 기회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정리한 것들, 느낀 것들 오늘 하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오늘 이제 강의 잘 들으시고 또 많이 사업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의 스토리를 조금 이야기를 하면요. 에나 사장님이 이제 설명을 티업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는 한국에서 자라서 미국으로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남편을 만나서 결혼을 해서 지금은 이제 LA에서 자리를 잡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말씀해 주셨듯이 저는 그러니까 계속 앞만 보고 달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예중예고 나와서 그냥 남들이 선망하는 이제 에스테라 그러죠. 이제 서울대를 가면 이제 인생이 바뀔 줄 알았어요. 내 인생은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정말 열심히 공부도 하고 또 이제 악기 연습 같은 것도 정말 하루에 한 6시간, 8시간은 그냥 했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 뭐 이유도 없어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냥 그렇게 살아왔고요. 또 대학교 가서도 열심히 살았어요. 대학교 가서도 이제 유학을 가면은 이제 나의 꿈이 이루어지겠지.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도 열심히 살았고, 그래서 이제 뉴욕으로 처음에 유학을 가서 남들이 이제 아이비리그라고 부르죠. 그래서 명문대 콜롬비아에서 석사 교과 석사를 하고 또 이제 칼을 뽑았으면 뭐라도 잘라야지 이러고 이제 내야 되겠다 해서 공부를 박사까지 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고 박사까지 공부를 하는 도중에 제가 5년 전에 저희 스폰서 사장님, 이제 자원사장님을 만나서 사업을 전달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들었을 때는 사실 좀, 나는 뭐 그냥 뭐 좋은 학교도 나왔고 그냥 어떻게든 살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에 그렇게 듣지 않았어요. 귀 기울여 듣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제 저희 이제 업라인 사장님 크리스틴 사장님께서 계속 이제 저에게 다가오셔서 사업 설명하시는데도 그때는 정말 전화기도 꺼놓고 안 받았던 거 지금 얘긴데요. 제가 모르세요 크리스틴 사장님은 제가 그랬는지. 근데 아 나는 딴거 해야 돼 이러고 정말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사실 그 시간이 너무나 아깝고, 그때 열심히 할 걸, 정말 그분들이 나를 도와준다고 했을 때, 정말, 하나라도 제품 공부를 하고, 조금이라도 더 빨리 사업 전달을 할 걸이라는 후회를 지금에서야 이제 합니다. 그럼 제가 왜, 그렇게 비전을 향해서 제가 다른 꿈을 달리다가 이렇게 뉴스킨 사업을 시작을 하고 또 세련되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시다시피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아직도 현직, 이제 뭐 지휘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학교에서요. 그리고 전 사실 이제 기기 이코노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었어요. 뉴스킨을 접하기 전부터. 뭐 클래시컬 이제 뮤직 쪽이 제 주전공이고 에듀케이션을 했지만 뭐 국악도 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제 케이팝 뮤직이나 컬처도 관심이 많아서 이제 UCLA에서 게스트 렉처로 저를 초대를 해서 이제 UCLA 대학원생들에게 강의도 이제 팬데믹 때 했었고 줌으로 여러 가지를 했어요. 정말 많은 장르를 이제 했는데 저에게 있어서 why 뉴스킨이라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기 이코노미에 대해 관심이 늘 있었고 그다음에 사이드 인컴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도 요즘 보시면 기 이코노미, 사이드 인컴에 대해서 정말 관심이 많아진 걸 느끼실 거예요. 그렇죠? 뭐 이제 우버 드라이브 하는 게 아니면 뭐 한국에서 카카오 택시 하는 게 그냥 뭐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시간이 나면은 할 수도 있는 일이고 누구나 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리타이먼 플랜도 제가 이제는 40이 넘었거든요. 이제 생각을 하게 됐어요.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이제 저한테도 며칠 전에 물어보신 거예요.
네 통장을 봐. 너 통장에 100살에서 이제 40이면 40이면 60이잖아요. 그럼 60 곱하기 뭐 1년에 이제 뭐내 가족이 산다 그러면은 그래도 뭐 10만 불뭐 1억 정도 든다고 해요. 그러면은 너 통장에 지금 60억이 있니라고 물어봤을 때 없거든요. 죄송해요. 없어요, 저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달리고 왔는데 그 리타일먼을 벌써 생각을 했을 때좀 암담하다는 게 지금 현실이고요. 더 이상 학벌이나 또 어떤 그런 고학력이 내 미래를 보장해주지 않는 시대가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0불의 리크루팅을 얘기를 해줬을 때 제가 이제 좀 사업에 관심이 생겼거든요. 저는 사실 뭐 이렇게 100만 불, 뭐 1000만 불 얘기를 했을 때는 남의 일 같고 그렇게 내가 어떻게 해? 하지만 저희 스폰서 사장님이 저를 처음 사업 설명을 했을 때 자기야 나랑 같이 500불만 벌어보자라고 했을 때 저는 그게 훨씬 더 저한테 다가왔어요. 왜냐면 제가 500불 가지고도 아직 이제 남편이랑 이제 실갱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는 500불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여러분 아시죠? 그렇죠?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사업자가 되면 이제 한국에선 대리점이라고 하잖아요. 대리점이 되시면 이제 평균 인컴이 500불이에요. 이제 그건 이제 국세청이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액수에 따라서 나오는 숫자거든요. 그래서 500불이고 그래서 제가 처음 500불을 벌었을 때 이제 저희 스폰서 선생님한테 전화를 해서 고맙다 그랬어요. 나 정말 500불을 벌었네. 고마워. 그랬는데 이제 팬데믹 때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소득이 이제 2배, 4배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사업의 비전을 봤어요. 그래서 부업소득, 비활동 소득에 대해서 제가 팬데믹 때 왜냐면 사람들이 집에만 있고 건강에 신경을 쓰고 미용에 신경을 쓰고 이제 뷰티 웰니스에 대해서 엄청나게 신경을 쓰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제 정말 진정으로 사업을 알아보게 된 거는 제 인컴이 다달이 들어오는 것이 이렇게 몇 배로 멀티플라이가 됐을 때 처음 저는 그렇게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생각을 했고요. 만약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 중에 아직도 사업에 대해서 이제 결심을 못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면 정말 이게 이제 멀티플라이가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시간적 경제적 자유도 생기고요. 그다음에 네트워크를 통한 연대감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매달 거의 본사를 갔잖아요. 유타에는 본사에 갔을 때 다른 사이드라인이지만 이렇게 같은 드림을 가지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만났을 때 너무 반갑고 또 제가 사실 며칠 전에 LA에 있는 이제 칼국수 집에 갔어요. 아침에 칼국수 집에 갔는데 다른 라인이죠. 근데 그 유타에서 만나신 분이 이제 저를 굉장히 반갑게 맞이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런 연대감은 제가 기대하지 않았지만 그런 연대감이 생겨요. 소속감도 생기고. 그다음에 자기 개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여의 개발을 쓰고 아이 개발을 썼는데 여의 개발은요. 내 머릿속에 든걸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진 생각들, 사상들을 조금 더 이렇게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이제 북클럽도 하시고 이러면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발은 내가 이제 아웃사이드로 바뀌는 거예요. 내 인컴이 바뀐다든지 나의 라이프스타일이 바뀐다든지 뭐 그런 이제 인앤아웃이 다 바뀔 수 있는 비즈니스라는 거 거기에 또 제가 메리트를 받습니다. 그리고 노후 대책. 저는 지금 노후 대책으로 뉴스킨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통장을 보시고 만약에 이제 그렇게 세이브가 안돼 있었으면 좀한 번쯤 다시 생각해 보세요. 진정으로 비즈니스에 대해서요. 또 제가 사실은 조금 이건 프라이빗한 비디오인데요. 제가 처음 루비가 됐을 때 우리 스폰서 사장님한테 이 비디오를 만들어서 제가 드렸어요. 보내드렸는데 왜 그랬냐면 찾아보니까 사진을 찾아보니까 너무 나를 위해서 내가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하셨더라고요. 내 생일에 내 중요한 생일 40대 생일에 또 내가 졸업할 때 심지어 논문 발표할 때도 오셨어요. 정말 중요한 순간에 함께 해주시고 그랬기 때문에 제가 바뀔 수 있었고 또 이렇게 할수 있었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여러분들도
내가 비즈니스가 안 되지 하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먼저 다가가셔서 친구가 되시고, 그건 제가 이제 하는 말이 아니고 장호준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렇게 성공적으로 할수 있을까요? 라고 자문을 구했을 때 장호준 사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먼저 친구가 되세요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제가 처음에 사업했대요. 그래서 이걸 비디오를 보시면 아실 거예요. 마지막 비디오는 제가 이제 본사에서 핀 인증식 할때 이제 다이너마이트 나오길래 같이 이제 선생님이랑 춤췄던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비디오는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이번에 유타에서 석세스 서밋 7월 달에 했을 때 가서 같이 핀 인증식에서 손잡고 걸었던 영상입니다. 네, 그렇게 같이 걸었고요. 너무 의미 있는 사업인 것 같아요. 정말 친구도 생기고 또 정말 평생 가는 친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제가 본사에 처음 갔을 때 가장 인상 깊었던 공간은요, 바로 이제 본사에 들어가자마자 꺾으시면 왼쪽으로 꺾으셔서 조금 들어가시면은 벽에 이렇게 큰 실버 스푼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스푼을 보고 너무 감명을 받았어요. 너무 감명을 받고, 정말 이 비즈니스 어떻게 시작을 했는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화장품 통에 있는 화장품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덜어주면서 비즈니스가 시작됐다 그래주지, 회사가 처음 만들어진 게. 이제 그걸 제가 딱 봤을 때 이제 캐치를 한게 뭐냐면, 아, 이 비즈니스는 쉐어링 비즈니스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나눔에서 시작되는 비즈니스구나. 내가 아무리 좋은 거 가지고 있어도 상대방에게 전달이 되지 않는다면 이 비즈니스는 성공할 수 없겠구나. 그래서 쉐어링 비즈니스라는 거를 깨달았고, 또 본사에서는 계속 뭐라고 하냐면 이거는 커넥팅 비즈니스라고 해야죠. 쉐어링이라고 하지 않고 커넥이라는 말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연결하는 비즈니스인 거예요. 내가 이제 본사에서 나오는 신제품들 그런 것들을 이제 먼저 공부를 하고 내 주변에 있는 지인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 정보를 이제 커넥하는, 연결시키는, 연결고리가 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대기업들 보면은 요즘 뭐 페이스북이나 이제 인스타그램 다 같은 그룹이죠. 그리고 쿠팡이나 아마존이나 보면 다 커넥팅하는 플랫폼 비즈니스잖아요. 그래서 커넥팅하는 플랫폼이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그리고 이제 본사 옆에 이제 플랜카드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그날 이제 찍어 온 건데, 맨 밑에 이제 우한 글로벌 팀이라고 써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남의 나라에 들어가서 사업을 시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50여 개 국가에 그냥 가입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US 넘버 아니면 KR 넘버가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이제 다른 나라에 살더라도 사업을 시작할 수가 있고요. 전 세계로 글로벌 비즈니스를 할수 있는 게 뉴스킨의 메리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 아시는 그래프죠. 부자 아빠, 가난한 아빠, 로버트 기요사키의 책에 나오는 이 4분면인데요. 사실 많이들 보셔서 아시지만 혹시라도 처음 들으시는 분이 계실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리뷰를 할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E와 S 분면에 살고 있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에브리데이 직장에 나가서 또 피크책을 봤고요. 그리고 이제 일자리, 뭐 치킨집, 보박 가게, 뭐 국수 가게, 일식집 이렇게 일자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다달이 들어오는 월급 아니면은 이제 소득으로 살아가고 또뭐 세이빙도 할수 있고 그런 식으로 이제 경제를 활동을 하고 있죠. 하지만 B와 I를 보면요. 그 사람들 좀 다르게 돈을 벌어요. 그래서 뭘 갖고 있냐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시스템을 소유하려면 사실 그 시작하는 자본금이 어마어마하죠. 그렇죠? 그리고 또 그게 성공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거예요. 시스템이 만들어질 수도 있고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또안될 수도 있고. 보통 이렇게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이 큰 회사 아니면 백종원 씨 같이 프랜차이즈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처럼 되려면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되고, 비즈니스를 빌드업하는 과정에서 또 많은 어려움에 직면을 하게 됩니다. 또 투자가 I 4분면은요, 한 뭐, 원 빌리언이 있으면 몇 밀리언 정도가 이제 그냥 다달이 소득으로 이자로 들어오는 그런 식의 이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E에서 S에서 또 BI 4분면으로 넘어가는 과정은 유스킨을 하다 보면요, 가능합니다. 가능하고요. 그게 사실 우리는 프랜차이즈의 개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잖아요. 하지만 그 프랜차이즈의 오너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 오너가. 그래서 그 프랜차이즈의 개념을 아신다면, 내가 2000GB가 나오는, 3000GB가 나오는 기기R을 몇 명, 그러니까 처음이 6명, 36명, 216명, 뭐 1500명, 그게 또만 명이 됐을 때, 그만 명에서 100불씩, 매달 나오면은, 이제 그게 이제 만 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하다 보면요. 이게 ES에서 BI로 가는 것이 가능하구나라고, 아마 생각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너무나 좋아하는 이제, 제프 맥이에요. 그래서 제프 맥은 얼굴도 잘생기고 몸도 좋고 이제 애나 선생님 웃으시는데 동의하시나요? 근데 사실 근데 생각하는 게 너무너무나 이제 섹시한 남자예요. 그래서 이게 로저스 테크놀로지 어댑션 커브를 제가 처음 보고 정말 제프 맥의 그 비전을 제가 깨닫고 제가 한번더 뉴스키는 사업을 다시 생각하게 됐어요. 그 그래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제프 맥이 제가 본사에 갔을 때이 그래프를 보여주면 설명을 하더라고요. 근데 뭐냐면 보통 사람들은 이 파란색에 있대요. 가운데 이제 블루 파란색에 있는데 처음에 아이폰이 처음 나왔을 때 그리고 처음 이제 소셜미디어가 처음 나왔을 때 사람들이 보통 이제 남들 다 하니까 이제 나도 좀 할까라는 사람들이 파란색이에요. 그리고 이제 노란색 그룹은 그래도 좀 기다렸다가 이제 남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지 하는 사람들이 노란색이고 아직도 폴더폰 가지고 계신 분들 있고 아직도 소셜미디어 없으신 분들 많죠. 그러니까 그렇게 시작도 안 하는 사람들이 빨간색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 초록색은 그래도 남들보다는 남들 할때 이제 좀 같이 좀 빨리 시작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혁신가라고 썼잖아요. 이노베이터는 맨 앞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뭐든지 다 시작하는 사람들. 그게 이제 이 이노베이터인데 이 어댑션 커브가 왜 중요하냐면 한 사업이 아이램이나 아니면은 지금 웰스파 나오잖아요. 그렇죠? 웰스파 이제 9월 달에 이제 며칠 후면 나오고 한 사업이 한 아이램이 처음 이제 신제품이 나온다거나 아니면 한 나라가 큰 나라가 열렸을 때 누가 먼저 준비를 하고 누가 먼저 그 사업을 진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업의 판도가 완전히 바뀐다고 그렇게 연결을 지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신은 그 제프 맥은 처음에 이제 태국이 열렸을 때 열린 첫날 그렇게 이제 이벤트를 진행을 했대요. 이렇게 사람들을 모아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사업 설명을 하고 그 사람들이 또그 다음날 또 데리고 오고 또그 다음날 또 데리고 오고 그래서 지금 태국 라인에
90% 이상을 가지고 계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 그래프를 봤을 때, 인도에 대해서 비전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작년 12월에 인도에 대해서 히말라야 강의를 한번 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처음 대륙이 열렸을 때 누가 먼저 그 사람들의 기호라든지 그 사람들의 어떤 생활 패턴이라든지 문화라든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또 내가 먼저 핀업이 돼 있고 자료 준비가 다돼 있는 상태에서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냐.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비전을 제가 봤어요. 이 컬브를 보면서 여러분들도 좀 그렇게 비전을 보셨으면 좋겠고요. 웨스파 9월 달에 나오는 신제품으로 많이 사업을 준비하셔서 확장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제 2주 전에, 2주가 아니죠. 두달 전에 제가 본사에 갔을 때, 제가 좀, 스티브 해치시랑 조채연 박사님을 개인적으로 만날 시간이 온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놓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인도는 몇월 며칠에 열리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이제 그분들이 하신 말씀은 아직은 때가 아니래요. 아직은. 왜냐하면 지금 사실 다국적 기업이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많이 들어가 있는데 뭐좀 법적인 문제 때문에 지금 회사에서 좀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들어가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갑자기 열릴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회사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랬을 때 여러분들도 준비하셔서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다국적 기업이잖아요. 뉴스키닉에서 50여 개 국가에 들어가 있고 이게 다 우리가 이제 뻗어나갈 수 있는 국가들 이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했어요. 그 하이라이트를 한 국가는 인도 인접 국가예요. 그래서 그 인도 인접 국가부터 이렇게 할수 있으면 나중에 들어가기가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뭐 미국에 사시거나 한국에 사실 경우에 이제 뭐 주변에 뭐 이렇게 인도 분들이라거나 아니면은 뭐 베트남 사람들, 태국 사람들, 타이완 사람들, 싱가포르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말레이시아 사람들. 그러니까 일단 주변에 있는 이분들부터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네. 그래서 제프맥한테 너무 많이 배웠고, 또 오른쪽은 이제 글로벌 마케팅 팀장님이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인도에 대해서 여쭤봤을 때 그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지난달에 이제 7월달에 석세스 서밋에 갔을 때또 회사에서 이런 기회를 제공을 해줬어요. 뉴스킨 본사 공장을 견학할 좋은 기회를 주셔서 직접 이제 가서 제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입구 벽에 보면요. 6S 공법, 우리가 다 외우고 있잖아요. 그 공법에 이제 딱 박혀 있어요. 그래서 그대로 하는 걸 봤고요. 정말 너무 깨끗하고 먼지 한 톨이 없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공장이 그렇게 큰데도 정말 먼지 한 톨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정말 좋은 기계에, 정말 비싼 기계를 쓴다는 것도 다 봤고요. 포장하고 패키징 하는 것도 다 봤는데, 너무 그냥 자동화 시스템으로 무인 로봇이 그렇게 다 하더라고요. 이렇게 잘돼 있고요. 네, 처음 들어오신 분을 위해서 제가 컴펜세이션 잠깐만 하고서 넘어갈게요. 저는 사실 콜드를 이제 많이 하는 편이에요. 콜드 마케팅을 많이 해서 모르는 사람, 처음 보는 사람, 특히 이제 제 별명이 우버 킬러거든요. 그래서 우버를 탈 때마다 10분이건 20분이건 사업을 전해요. 그래서 거의 다한90% 정도는 제가 가입을 시켰어요. 그래서 어떻게 시키냐면 이게 보상만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보상만 이야기하고 가입을 시켜요. 그래서 전 처음에 택시를 타거나 이제 모르는 사람을 리크루팅 할 때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가 이제 왜냐면 우버 드라이버들은 이미 인컴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고 앱을 쓸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리크루팅을 했을 때 가입률이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은 이제 카카오 택시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500불에 대해서 먼저 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벌었던 경험, 500불이 어떻게 들어오게 됐는지, 또그 500불이 어떻게 1000불로 되고 2000불로 이렇게 팬데믹 동안 또그 이상으로 이제 뿌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대체로
아, 그렇구나. 나도 한번 해볼까?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 비알이 되시면, 이거는 제가 사실, 한 5년 전에, 6개월 만에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신 분, 외국 분의 줌 미팅을 듣고 제가 캡처를 해놓은 거라서 지금은 훨씬 더 많아요, 인컴이요. 그래서 지금 381불이지만 훨씬 높고요. 저 처음 이제 그 비알이 되시면 이건 이제 미국 국세청에 보고된 텍스 자료 의거에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평균 인컴이 500불, 한달 인컴인 거예요. 500불 정도가 되고, 그다음에 이제 한 명을 이제 독립을 시키잖아요. 한명 사업자를 배출해 내면 이제 골드가 되죠, 그렇죠? 내가 비알을 유지하고 있을 경우, 그럴 경우에는 평균 인컴이 1,000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내가 이제 라피즈가 될 경우, 라피즈는 뭐냐면 내가 이제 2명 내지는 3명의 사업자를 배출해 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지금 훨씬 높아요, 2,000불 넘거든요. 그 정도 사업 이제 그 인컴이 들어오고요. 루비가 되면 지금 3,000불이 넘더라고요. 3,500불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이렇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다들 내 월급은 똑같은데 이제 쓰는 돈은 많아지고 거기서 딜레마가 오는데 뉴스킨은 걱정할 게 없는 게 인플레이션이 오면 이제 제품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에서 SB가 이제 책정이 되고 볼륨이 책정이 되고 하기 때문에 인컴이 자연적으로 같이 올라와요.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고 상품 가격이 상승하면 내 인컴도 같이 상승을 하게 됩니다.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루비가 되면 3,000불 이상 이제 나오고요. 그다음에 4명에서 이제 내가 이제 4명의 사업자를 배출하고 한 라인에서 만주비가 나왔을 경우에는 에메랄드가 되죠, 그렇죠? 그래서 한 6,000불 정도 인컴이 나오고요. 그리고 다이아몬드가 돼서 이제 5명의 사업자를 배출하고 2만 라인, 만 라인이 됐을 경우에는 이제 만불 이상의 인컴을 이제 소득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면 4만 불 이상, 그렇죠? 블루 다이아몬드 어떻게 돼요? 6명의 사업자, 1대로 6명의 사업자, 그리고 3만 주비, 2만 주비, 만 주비가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블루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잠깐 이렇게 설명을 했고요. 뭐한 라인에서만 계속 그냥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이제 사업 보상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골드가 되시면 1대에서까지밖에 5%, 라피즈는 이제 2대까지, 그다음에 루비는 3대까지, 에메랄드는 4대까지, 다이아몬드는 5대까지, 그다음에 블루 다이아몬드는 6대 사업자까지 그렇게 인컴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빨리 이제 핀업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석세스 서밋 이제 AI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석세스 서밋 이번에 갔을 때요, 저는 파워업 데이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데이터 사이언스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이제 사장님과 탑 리더들이 이야기하는 AI 비즈니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찍은 사진이에요. 그래서 AI 이코노미에 대해서 이제 저희 CEO 라이언 분이 이제 이야기하셨을 때 제가 이제 녹화를 한 영상을 제가 틀려고 합니다. 한번 먼저 들어볼게요. CEO 분께서 이야기하시는 That거를요. will empower the world, and that's what we're doing now. We established at that time a vision, and we call this vision New Vision 2025. It's how we are going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integrated beauty and wellness company. And we're doing it through that it will empower the world, and that's what we're doing now. We established at that time a vision, and we call this vision New Vision 2025. It's how we are going to become the world's leading integrated beauty and wellness company. And we're doing it through three core components. We're diving deep on empowerment. I've already mentioned it. We're doing it through what we call social commerce. I'll explain that in a second. And then through our digital ecosystem, through what we call Vera and Stella. And then I'll 네. 그래서 이제 끝에 이제 베라 스텔라를 얘기를 하셨잖아요. 그리고 또뭘 이야기하시냐면 empower me,
그건 이제 우리의 기본 메인 정신이고, 그리고 이제 소셜 커머스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계속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에 대해서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사업하는 방법, 방식이라든지 이제 그거에 대해서 중요성을 얘기하셨고, 또 그거를 어떻게 데라스텔라랑 커넥을 할 건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데라스텔라에 대해서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번에 제가 이제 본사 그에서 직접 찍어온 자료인데요. 뷰티 앤 웰니스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회사가 뷰티 앤 웰니스 컴퍼니잖아요. 그래서 미용과 건강을 동시에 생각하는 컴퍼니에 사람들이 쓰는 돈이, 그러니까 2025년, 2년 후죠. 원 트릴리언, 거의 투 트릴리언까지 된다 그래요. 트릴리언이면은 트릴리언이 뭐지 하시지만, 원 1,000빌리언이 원 트릴리언이요. 그러니까 1,000조원이라는, 1,000조 달러인 거예요. 1,000조 달러. 그러면은 이제 생각해 보시면 거기다가 이제 더 많겠죠. 원으로 환산을 하면요. 그렇죠? 그만큼의 우리가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뭘 해야 되지? 내가 앞으로 뭘 해서 돈을 벌어야 되지라고 생각하시면 이 비즈니스가 맞는 비즈니스라는 거는 여기서 아실 수가 있어요. 이 자료를 보시면요. 그리고 77%의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돈을 쓰는 거에 대해서 또내 경험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개인화, 퍼스널라이즈 시키고 싶어 한대요. 그래서 어떻게 개인화를 시킬 건지 이제 베라 스텔라가 도와줄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조금만 이따 얘기할게요. 그리고 1.8 트릴리언의 돈이 인터넷에 관해서 통해서 나간다고 해요. 그러니까 소셜 커머스가 마켓이 엄청나게 큰 거야. 요즘 인스타그램 보시면요, 연예인들뿐이 아니고 그냥 일반 사람들도 별거 다 팔죠, 그렇죠? 제 인스타그램 보면은 뭐 갈비탕 파시는 분, 떡 파시는 분, 애기 옷 파시는 분, 뭐 액세서리 파시는 분 너무너무 많아요. 요즘은 이제 그런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어저께 저희 이제 스폰 사장님에서 못 팔면 바보라고 소셜미디어에서 그 정도로 소셜 커머스가 굉장히 큰 비즈니스인데요.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 6년 후는요, 이게 7배 이상 커진다고 합니다. 소셜 커머스 시장이. 그래서 어떻게 내가 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이걸 사업화시키고 또 뷰티 앤 웰니스 사업을 확장을 해나갈까는 이 아티피셜 인텔리전스를 이용하시면 훨씬 더 빠르게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의 8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5년 안에 이제 집에서 할수 있는, 집에서도 밖에 나가지 않고 할수 있는 비즈니스를 찾는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지금이 기회고요. 이제 팬데믹은 다시 오기는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다시 코로나가 기승이 나온다고 이제 기사에 나와도 사람들이 사실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게 다시 오기는 힘든 기회니까 지금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AI가 뭔데? 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사실, 뉴스킨과 AI는요, 이미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베라 앱을 만약에 안 다운로드 받으신 분들은 지금 받으시고요. 스텔라도 없으신 분들은 빨리 받아주세요. 본사에서 아직 이제 공식적으로 이야기는 안 하지만, TU, 그, 팀 엘리트 유니버시티를 가면 미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미아가 뭐냐면, 아직 나오지는 않은 앱이지만, My, Intelligent Assistant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 우리가 Siri라고 물어보고 Alexa 이러고 물어보잖아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인공지능이랑요. 그런 것처럼 뉴스킨도 물어보면 대답해 줄수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미아가 나온다 그래요. 또 무섭지 않나요? 그러면서도 되게 이렇게 흥분이 되죠. 아, 이 미아로 내가 이렇게 굳이 교육을 이게 교육사업이라고들 하잖아요. 근데 교육을 하지 않아도 이 미아를 통해서 내가 쉽게 조금 더 빠르게 사업을 진행할 수가 있겠구나라는 비전을 저는 봤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오 디바이스가 있죠. 루미스파가 있어요. 루미스파 아이오가 이제 베라랑 연동이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웰스파 아이오도 베라랑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빠르게 여러분들이 사업을 확장시키실 수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AI 마켓은요, 근데 AI가 그렇게 지금 그렇게 중요한가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이 마켓 트렌드 차트를 보시면,
2014년도와 지금 10년 후 2024년, 2025년을 보시면요.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AI 플랫폼 비즈니스가 성장을 한걸 보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미 그 AI를 이용한 베라와 스텔라 앱이 나왔고요. 그래서 베라가 뭔데라고 얘기하시면 저는 그냥 한마디로 디지털 스킨 컨설테이션 플랫폼이라고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스텔라는 뭐야? 이러면 디지털 비즈니스 플랫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아는 디지털 트레이닝 플랫폼이라고 저는 이제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게 뭔데라고 하시면 베라는 스킨 컨설테이션을 AI가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공지능이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프로덕트도 찾아주고요. 내 스킨 상태도 AI가 진단을 해줍니다. 그리고 조금 더 이제 퍼스널라이즈를 AI가 해줘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떻게 해라고 하시면요. 이제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고 이제 들어가시면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사진을 찍으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 셀피를 이제 셀카를 직접 핸드폰으로 찍으실 수가 있고요. 그 핸드폰으로 근데 화장을 지우시고 찍으셔야 돼요. 그리고 셀카를 찍으실 때 이제 좀 밝은 곳에서 찍으셔야지 정확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라이프 스타일에 대해서 좀 설문조사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입력을 여러분들이 하시면 이제 데이터가 분석을 해줍니다. 죄송해요. 제가 이제 화장도 안 한, 사진이. 보기가 싫죠, 그렇죠? 이렇게 셀카를 정말 이렇게 딱 찍어서 올리면은 제가 몰랐던 부분까지 이제 너는 스팟이 여기 여기가 있어. 그리고 너도 이거 전 다크서클이 잘 있는지 몰랐어. 다크서클 있대요, AI가. 그리고 너는 주름이 여기 심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스킨케어 전문가한테 가면 이렇게까지는 이제 적나라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을 거든. AI는 그런 미안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확하게 제가 가진 문제점에 대해서 분석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왼쪽 보시면 넌 스팟이 지금 좀 있으니까 낮에 이걸 꼭 써야 될것 같아 이렇게 추천도 해줘요. 이렇게 로션에 이제 SPF가 35 이상 들어간 걸 쓰라고 나오고 그다음에 드라이하니까 스킨 컨디셔닝 젤을 한번 써봐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여러분이 굳이 뭐 직접 만나셔서 데모를 당연히 해주시면 너무 좋지만 만약에 멀리 국제적으로 떨어져 있어서 만나기가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베라를 너무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조금 더 비즈니스 하시는 게 쉬워지실 것 같아요. 그래서 베라 스텔라 정리를 해드리면 베라는 디지털로 스킨의 컨설턴트를 해주는 그런 AI예요. 그리고 이제 뷰티 웰니스 고를 이렇게 리치할 수 있게 도와주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퍼스널라이즈 해줘요. 그 이제 어떤 제품이 좋은가 내 피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해주는 능력이 있는 앱입니다. 그리고 스텔라는 아직 이제 마이뉴스킨 쓰시는 분들 많죠? 근데 마이뉴스킨이 곧 없어진다 그래요. 그래서 스텔라로 빨리 옮겨가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하나의 앱에 또 그런 이제 나의 비즈니스를 다 트랙할 수 있으면서 구매도 가능한 그런 이제 비즈니스 앱이고요. 그러면 이걸 다운받으면 어떻게 그러면 나의 사업에 연결을 시킬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는 이제 타겟링을 하시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아까 선택과 집중을 하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타겟하실까는 어떻게 여러분의 그룹을 설정하실까는 여러분들이 사실 다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처해진 상황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좀 힘들지만 사실 이게 굉장히 글로벌하게 나갈 수가 있는 비즈니스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이렇게 소셜미디어에 많이 올려요. 소셜미디어에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예를 들어 스토리에 제가 뭐 갈바니기를 제가 사실 잠옷을 입고 자기 전에 꽃무늬장 보이시나요? 잠옷을 입고 제가 이제 갈바니기를 막 했었는데 나 혼자 하는 게 너무 이게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찍었어요. 그냥 찍어가지고 그냥 올렸더니 이제 말레이시아에서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제가 올린 갈바니기 데모 비디오를 보고 이제 DM으로 구매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이거 가질 수 있어? 나도 여기 목 결리는데 나도 좀 목, 이거 좀 마사지해서 림프 푹 짚어 이렇게 연락이 와서 제가 이제 말레이시아에 있는 뉴스킨에 들어가서 제 스폰서를 제가 직접 칠 수가 있어요. 제 넘버가 있잖아요. US 넘버, 케어 넘버를 친 다음에 친 후에
그 링크를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해봐. 내가 이러고 도와줄게. 제품 구매. 그리고 제가 가서 해줄 수가 없잖아요. 미국에서 말레이시아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베라 앱을 다운로드 받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베라 앱을 다운로드 받아봐. 그러면 내가 이렇게 설명해줄 수도 있지만 너가 직접 셀프를 찍고 그걸 보면 이제 베라 앱에서 AI가 너가 피부 상태가 어떤지 어떤 제품이 좋은지에 대해서 제시를 해줄 거야. 그래서 한번 해봐. 이렇게 사업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소셜 미디어와 이 앱을 통해서 AI를 통해서 좀 사업을 확장하시기를 바라고요. 또 그렇게 할수 있다는 거 설명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럼 AI 마케팅이랑 또 그럼 어떻게 비즈니스를 이걸 더 키울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필립 코틀라라는 사람은요, 그 선택과 집중하라 그랬어요. 그 타겟 마켓을 하고 집중적으로 한번 해봐. 이렇게 그게 이제 성공하는 지름길이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길이 있지만 지름길로 가면 좀더 편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는 사실 이제 커스텀 멤버 구축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렇죠? 처음 비즈니스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찐팬 소비자를 구축하시는 게, 먼저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먼저 찐팬이 되시고, 그런 소비자를 수으며 이제 이렇게 구축을 하시면, 이제 BR이 되시죠. 그렇죠? 이제 대리점을, 독립하실 수가 있고, 또그 대리점을 만드셔야 돼요. 그 중에서 찐팬 소비자에게 사업을 전달하시고, 기회를 보여주시고, 이 AI에 대해서, 얼마나 회사가 AI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지, 또 앞서 나가는 회사인지, 그렇게, 리서치를 하고, 이 트렌드에 맞게, 이렇게 점점 더 성장하는 회사인지에 대해 설명을 해주시고, 기회를 보여주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리더로 계시고요. 브랜드 디렉터를 또 배출해 내세요. 네, 그게 일단은 플랜이고요. 이제 다른 대기업들은 어떻게 타겟팅을 하냐면요, AI를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 하는 게 아니래요. 하면은 좋겠지만 이제 버짓이 거기도 이제 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입이 용이한 나이와 수익과 생활 습관을 가진 그룹. 그게 뭐냐면, 17살부터 60살까지래요. 17살부터 60살까지. 왜냐면 이제, 안 그러면은 또, 설명을 해야 되잖아요. 가입하는 것도 그렇고, 또 이거를 이제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봐야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시간 낭비를 하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넷플릭스는 그렇게, 그룹을 설정을 했고, 그 그룹에 광고비를 투자를 하는데, 또, 인컴이 3만 불 이상 되는, 그래야지 또 소비를 하고,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한 달에 뭐 20불도 안 되는 가입비지만 그래도 그거를 돈을 낼수 있는 그룹을 그러니까 인컴이 3만 불 이상 한국 돈으로 한 4천만 원, 4,500만 원 정도 그렇게 되는 인컴 가족을 설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고요. 넷플릭스 여러분도 타겟팅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조금 더 빨리 지름길로 가시고 싶으시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가 나이 많으신 분들도 뭐 이제 커피숍 같은 데 가면 앉아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사업 설명도 한 적이 있고 제품 설명도 한 적이 있는데 너무 어려운 게 핸드폰을 이제 사용하시기 힘드니까 가입을 스스로 못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품을 스스로 못 사시니까 이제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사셔야 돼요. 제가 대신 거기 들어가서 다 해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 너무 이제 슬로우다운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더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그 타겟팅 하는 그 그룹을 좀 다쳤어요. 나이를요. 안 그러면 제가 이 AI를 통해서, 하는 비즈니스 앱을 깔아야 되고, 앱 사용법을 또 가르쳐 드려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혼자서 가능한 그룹으로 저는 조금 낮췄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스스로 이제 찾아보세요. 어떤 그룹을 타겟팅 하면 좋을 것 같은지 주변이 이제 다 경우가 다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AR 이용해서 이제 상품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앱을 사용을 여러분들이 지금 안 하시고 계시다면 한번 사용을 해보세요. 사용을 해보시고 베라 스텔라를 이용하셔서 연동을 하셔서 그 상품을 이제 조금 더 판매를 하시고 사업에 이용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좋은 게 뭐냐면 베라를 통해서 처음에 상품을 살 수가 있었죠. 그렇죠? 맨 처음에 우리 글래미티 세럼 나왔을 때 베라를 통해서만 구입이 가능했어요. 그렇죠? 지금은 다 가능하지만 그러니까 AI가 정보를
업데이트를 해줘요. 필요한 상품이 나왔을 때 가는 여러분들도 굳이 이렇게 전화하시고 문자 보내고 이러지 않으셔도 그러니까 앱만 있으면은 그게 이제 띠링 이렇게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너무 편하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여러분들 그룹과 팀 성장을 할지에 대해서 이제 본사 이제 LOI 스쿨 가면 그 팀 엘리트 유니버시티에 가면요 이렇게 LOI 스쿨을 해줍니다. 명단 작성을 먼저 하라 그래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누구나 친구는 한두 명이 있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도 한두 명이 있을 거예요. 또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 아니면은 또 커뮤니티 뭐 예를 들어서 뭐 종교 활동을 하신다면 교회라든지 절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기 엄마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이들의 뭐 학교 그 엄마들 뭐 애기 내려주고 유치원 내려주고 학교 내려주고 뭐 커피 타임이라든지 뭐 그런 여러 가지 종류의 커뮤니티 아니면 뭐 동호회 산악 자전거 동호회 아니면은 뭐 하이킹 동호회를 하시면은 그 동호회 가운데서도 그렇게 나눠서 명단 작성을 먼저 해보고 또그 친구들한테도 그렇게 명단 작성을 이제 해보라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을 먼저 이렇게 진행을 하는 거를 제가 이제 유타에 가서 배웠고요. 네, 이렇게 이제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 오늘 실행을 하세요. 내일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실행을 하시고요. 이제 다들 너무 이제 많이 강의를 들으셨을 거예요. 웰스파에 대해서. 이제 웰스파이오가 며칠 후에 예,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에게 이제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시죠. 이제 BR에 한해서만 구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직 며칠 남았으니까요. 8월도 며칠 남았죠. 그래서 BR이 돼야지, 대리점이 구축이 돼야지만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이용하셔가지고, 그 기회로 또 BR도, 키워내시고, 또, 웰스파를 통해서 사업을 확장을 많이 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인스타그램을 보면 정말 탑 리더들을, 한국에 계신 분들을 지금 인스타그램에 그런 노는 사진도 올리지 말라고 그렇게 올리셨더라고요. 지금 다 웰스파로 너무 뜨겁고 너무 사업을 지금 열심히들 다들 하고 있으니까 노는 사진도 올리지 말게요. 올리셨어요. 그만큼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실 거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웰스파를 통해서 한국 계신 분들은 정말 사업 성장이 가능하고요. 또그 웰스파를 통해서 베라 앱을 이용하셔가지고 더 사업을 확장하시길 바래요. 또 베라 앱을 연동을 하시면요 실시간으로 이제 작동이 됩니다. 베라 앱이요. 여러분들이 쓰실 때마다 스마트 코칭도 해줘요. 어느 강도로 어떻게 지금 사용하고 계신지 또 사용 시간도 트랙하실 수 있어요. 기록이 가능하고요. 또 독점 수상을 했다고도 다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찾아가시고 문자 보내 이게 너무 좋은 디바이스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 그 앱을 보면은 다 기록이 나옵니다. 독점 수상력이요. 그리고 자동 정보 알림이 이제 떠요. 그래서 이제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 됐을 때 이제 앱에서 알려줍니다. 그다음에 재구매 어떻게 이제 벌써 세럼 다쓸때 됐어 또사 이렇게 재구매 알림이 되고요. 또 서브스크립션 매니지먼트도 가능해요. 그러니까 앱을 꼭 베라 앱을 이용하셔서 웰스파이오를 구입하신 분들에게 꼭 이제 연동을 시키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그래서 사업을 좀더 쉽게 그리고 또 확장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웰스파이오가 어떻게 앱이랑 연결이 되냐면 나만의 목표 설정을 하실 수가 있고 또 이제 루틴을 만드실 수가 있어요. 내 루트는 근데 어떻게 뭐몇 분이 나는 더 좋아 이렇게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루틴을 만드실 수가 있고 또 앱이 이제 스마트 코칭을 다 해줍니다. 여러분들 잘못 쓰고 있으면 다 알려주고요. 그다음에 너 기록 달성했어 이렇게 또 인커리지먼트도 같이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꼭 다운받으셔서 같이 사업을 하시고요. 뭐 웰스파이오에 대해서 제가 일일이 설명할 시간도 없고 다 알고 계실 거라고 벌써 공부가 다 끝나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루미스파이오와 베라 앱 연동이 가능하고 웰스파이오와 베라 앱 연동이 가능합니다. 꼭 연동하셔서요. 사업 확장하시길
하시고요. 이거는 이번에 이제 스티브 해첫이 CPO예요. 그러니까 Chief Product Officer 전체 이 뉴스킨의 Product Officer인데 지금 웨스파 IO에 대해서 또 사업의 귀에 대해서 설명하는 걸 한번 It finds out who you are, what your resistance is, what your BMI is, hydration levels, 150 specific data points per second rolling up into the device, optimizing your experience, making sure we get to those penetrations in certain areas, make sure we hit all those spots you want to hit, different here, the different here. And we'll just keep going. So if you hit it. In comes a whole different world. Each individual experience is different. Every single one that you do and everyone else, every single time, it provides you this information. So. out who you are. 네, 그래서 너무 이제 뜨거운 열기를 느끼셨죠, 여러분? 그래서 꼭 기회가 되시면요, 본사에 방문을 해보세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분들 너무 멀죠. 비행기표 값도 많이 들고 하지만 비행기표 값만큼 정말 몇 배로 몇십 배, 몇백 배로 여러분들이 성장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사업도요. 그러니까 글로벌 컨벤션 2024년 7월 25일부터 27일까지 목금토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유타에서요. 그러니까 꼭 구입하시고 미리 비싸니까 미리 구입하시고 꼭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현대인의 삶의 습관이 사실 컴퓨터 차 지하철에 너무 오래 있고 핸드폰을 장시간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이 웨스파가 아이오가 나왔을 때 너무 사업에 비전이 있는 거다 아시겠죠? 그래서 사실 꿈을 팔아라, 제품만 팔지 말고, 이런 말을 너무 많이 들었어요, 본사에 가서요. 그래서 대상에 맞게 무상 플랜과 목표를 500불이 됐건, 뭐, 100만 불이 됐건, 같이 설정을 해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내가 1000GB를, 맞출 건지, 2000GB를, 이 패키지로 맞출 건지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지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웰모닝 키트와 웰스파와 티아미가 같이 들어갔을 때 1000GB가 돼서 ROI가 나오고, 그다음에 또 뉴비트까지 같이 들어가면 2000GB. 그래서 BR이 한 명이 한국에서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그렇게 좀 구체적으로 설명,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을 하시고요. 그다음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두 가지 말, 조규철 사장님, 결국은 사람이다. 그리고 또 장호준 사장님, 먼저 친구가 되세요. 정말 제품 소개, 사업 전달, 시스템 초대, 복제 다 너무 좋아요. 이거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에요. 하지만 결국은 사람이라는 거 잊지 마시고 또 제가 이번에 본사 갔을 때 이거를 노트에다 다 적었어요. 그래서 7번, 물건을 팔지 말고 꿈을 팔아라. 스토리텔링의 대가가 되어라.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만의 스토리를 그리고 꿈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하셨으면 너무 좋겠습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